안기고 따라다녀. 바로 이 바둑이처럼. 뭐 맞다 뭐. 참 좋아하는구나. 네. 또 하자 또. 알았어. 바둑아 또 해. 바둑이가 또 노래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바둑이 방울 노래해볼까요? 네.
우리 뽕순이 강아지 잘 돌봐줄 수 있겠어? 어, 그럼요. 밥도 주고 털도 예쁘게 빗겨주고 매일매일 같이 놀아줄 거예요. 오, 그래? 정말 잘 돌봐줄 수 있겠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애완동물 집에서 키우는 친구 있나요? 자, 오, 아주 아주 많네. 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물 키워요? 오! 크게 강아지, 금붕어. 그래요.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금붕어까지. 와, 정말 정말 많이 키운다. 우리 친구들, 동물 친구들 잘 돌봐줄 수 있어요? 네! 뭉순이도 잘 돌봐줄 수 있어요. 나도. 근데 강아지랑 고양이는 같이 키우면 안 돼요. 맞아. 바둑이랑 야옹이도 잘 놀다가 둘이 막 싸웠어요. 오, 그래? 냐옹. 어? 나 불렁냐옹. 오? 뭐? 나랑 놀자, 뭐? 저리 가라. 아이고. 하지 말라. 어? 바둑이 멍멍. 그게 강아지랑 고양이는 꼬리로 기분을 나타내는데 그게 서로 다르거든. 친구들, 강아지가 꼬리를 세게 흔드는 건 왜 그럴까? 그래요. 강아지가 꼬리를 세게 흔드는 건 네가 좋아, 반가워 하는 뜻이죠. 뭉뭉! 맞다 뭉! 좋아한다 뭉! 그런데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는 건 나 지금 화났어 하는 뜻이거든. 맞다. 나 지금 화났다. 오, 놀자고? 어머, 좋다. 그만. 고양이는 화났다고 하는데 강아지는 막 놀자고 하니까 싸우는 거구나. 그렇지. 아니, 바둑아, 야옹이는 지금 놀기 싫대. 알았다, 뭉! 야옹아, 바둑이는 널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놀자고 그런 줄 안 거야. 이제 잘 알았다. 그럼 이제 둘이 사이좋게 지낼 거지? 알았다, 뭉! 알았다. 그래.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노래해 볼까요? 사이좋게 노래해봐요. 바둑이 멍멍 고양이 야옹 사이좋게 놀다가도 멍멍멍 야옹 멍멍멍 야옹 잘도 싸우지 멍멍멍 지내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뽕! 좋다, 뽕! 뿅! 나도 좋다. 그래. 봉순아, 바둑이랑 야옹이처럼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지. 어구 착하다.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친구랑 서로서로 인사해요. 즐거워라 우리 만나서 행복해요 친구 되어서 언제 언제까지나 너랑 나랑 우린 친구 서로 서로 인사해 안녕 안녕히 자 친구들 나와라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안녕!